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사 담당 제이콥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기 매우 힘드시죠? 취업이 어려운 시기인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업을 많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사람 뽑기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미스매칭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요.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 가리키는 교과 과목과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실무 과정에 갭이 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갭을 점점 좁혀나가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링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학교를 다니면서 업무에 필요한 공부에서부터 실무 경험까지 A부터 Z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학교에 건의를 해봐도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보는 많은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꼭 한번 신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저는 영진전문대학에서 링크 플러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광록 사업부단장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 링크 플러스 관련해서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실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생소하기도 하고요. 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링크 플러스 사업은 교육부에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학과 산업체에서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산업체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직무가 이거다. 하면은 그 교육 과정을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산업체에서는 재교육이 전혀 필요 없이 교육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또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기업이 주문을 해서 그게 교과 과정에 반영이 된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사전에 세팅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들이 그 학과별로 산업군에 맞게 이제 기업을 섭외를 합니다. 뭐 기업 섭외하는 기준은 뭐 어떤 기업의 건전성이라든지 학과 연계성, 기업 오너의 어떤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매칭이 될 경우 기업이 선정이 되면은 기업체에서는 우리가 이런 학생을 뽑을 테니 이런 이런 교육을 시켜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교육 과정을 기업과 같이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도 그렇고 네. 회사도 그렇고 윈윈하는 선순환 네.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혹시 유념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업들이 학생들을 모집할 때 구인난, 학생들의 어떤 취업을 할 때 구인난 그런 게 미스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제일 커요. 그렇죠. 네. 서로 눈높이가 다르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려고 저희 그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주고 학생들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과연 취업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거죠. 그럼 링크 사업에 임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장 고민 많이 하시겠어요? 이게 진짜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예.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이게 진짜 취업에 연계되는가? 예. 그 부분을 가장 고민 많이 하시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을 해서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어떤 교육 시설이 필요하면은 교육부 재정지원을 통해서 현장 미러형 실습실을 만들고 현장과 똑같은 실습실을 만들고 이름도 멋있다. 예, 현장 미러형 그걸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 과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득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실습 못했잖아요. 예, 많이 못했죠. 그거 어떡해요? 예. 아,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예. 때문에 그 링크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학교의 어떤 교육 커리큘럼에 많은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좀 많이 했고요.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나서는 속으로 대면 교육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속으로? 예, 예, 예. 실습이 하긴 해야 되니까. 5명, 6명씩 이렇게. 아, 어떻게 해서든 또 학생들의 예. 또 기량을 그리고 역량을 예, 예.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어떤 대면 교육을 꾸준히 진행함으로 인해서 기업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좋은 만족도를 저희들이 얻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링크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에 좀 취업을 하게 되나요? 그 링크 사업하고 협약된 회사에 취업을 많이 하게 되고요. 혹여 이제 학생들이 그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이 링크 사업을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기술이라는 직무를 가지고 대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 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연암대학교 링크 플러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태 사업단장이라고 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전공 강유나입니다. 조기 취업을 한 상태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조기 취업.
스마트팜 작물 재배 관리사? 예. 되게 생소한데 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작물 재배 관리사는 스마트팜이라는 시설 내에 시설을 관리한다든가 재배원을 감독하는 일을 하시는 분을 우리가 스마트팜 작물 재배 관리사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거고요. 링크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과정이 포함된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직접 교육을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떤 교육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링크 플러스 교육 과정 중 제가 배운 것들을 얘기하자면 식물을 관리하는 프로그래밍 방법과 드론으로 조작하는 그런 것들이랑 다양한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우선 저희 학교에서 다양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도 기계들을 사용하면서 실무에 진짜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작물 병충해가 식물 관리에는 가장 중요한데 작물 병충해 관리 수업을 들으면서 배웠던 병충해 관리가 진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시는 일이 배웠던 거랑 동일한 일이에요? 연계가 돼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동일했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 70%고 병충해 관련된 거는 거의 100% 나온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예.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스마트라는 게 들어가면 비싸요, 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마련했어요? 링크 사업으로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자재라든가 네. 시험 실습 장비, 드럼 방제 특강, 그다음에 코딩의 특강 이런 데 특강 비정규 교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썼고요. 그런 부분 곳곳에 아마 링크 사업비가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암대학교는 3점 정도 이제 하시는 거죠? 예, 도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정된 선배잖아요? 팁이 있다면, 팁 하나만. 그건 진정성을 갖고 학생을 교육시키고 협약산업체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링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최종 입사를 하신 선배로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링크 산업을 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켜주려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할 수 있어서 실무에 진짜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링크 플러스 산업은 정말 좋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사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울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20학번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서울대학교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이경아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좀 보니까 에림 학생은 이미 취업을 했어요. 링크 사업으로 취업을 하신 거죠. 링크 사업으로 취업을 하는데 네네. 이제 에림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의융합 디지털 협약반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창의융합 디지털 디자인 협약반은 기업의 요구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그 교육을 1년 동안 시킵니다. 시키고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학생들이 항상 자주 만날 수 있게 하고 네네.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는 위머스템이라는 회사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고요. 그럼 수업 중에 해당 회사의 프로젝트를 했었군요. 그렇죠. 1년 내내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현장 실습도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에리미가 디자인한 위머스텐의 마스크예요. 이거 에리미 학생의 네. 디자인. 실제 판매가 되는 거예요? 디자인을 했으니까 양산을 하는 건 내년부터 하게 되죠. 예, 프로젝트가 끝난 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수업 안에서. 디자인이 좀 새로운 것 같은데 의도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40, 50대 타겟으로 이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패턴은 그냥 40, 50대가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약간 풀 같은 거 등산하시는 분들 그거 타겟으로 제가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활용 이거를 다 쓰고 나서 이게 지퍼백 같은 느낌 재질인데 이거 다 쓰고 여기에다가 뭐 다른 거를 넣어서 쓸 수 있도록 패키지로 제작했습니다. 제일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제가 만약에 산다면 언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대략? 지금 그냥 드려요. 방송을 모릅니다. 순수한 학생도 바로 체험의 문을 누리는 이 링크 사업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체험 말고 또 다른 애로사항 해소해 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을까요?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 기업들의 애로기술이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고요. 기업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학생들도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니까 미스매칭이 없어지는 취업률이 달성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게 되게 여러 개일 것 같아요. 또 네. 다른 배운 점들이 있나요? 캐스팅 디자인이라는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팀 프로젝트에서 이제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팀원들과 소통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 나가고 네, 그런 점을 배울 수 있었고
이제 위머스트임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만들고 제가 구성한 디자인을 이제 상품화 시켜가지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디자이너로서의 목표에 한 발짝 더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링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기업과 취준생들을 대학에서 잘 연결해주는 그 어느 것보다 훌륭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는 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이 링크 사업을 통해서 취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갈게요. 안녕!